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현재 21,710레벨인데요. 빨리 22,000레벨이 되면 좋겠어요. 22,000레벨 상자에서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들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한 300레벨만 좀 더 빨리 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버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아이템들을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벤트로도 받고, 예, 사냥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획득. 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어? 와, 보랏빛 상자 해서 4억. 네, 그리고 삐삐 상자, 아유, 그래도 95,000개 밖에 안 되네요. 아이고, 요, 그리고 오래된 상자도 사용해서, 10만개, 예, 요렇게 획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버프 아이템은 모두 그냥 다 사용해놓는 게 좋죠. 그쵸? 미리미리 그 다 사용해놔야지. 특정 시간에 맞춰서 사용하려고 하면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냥 뭐 나온 게 있으면 다 그냥 이렇게 다 써버립니다. 재물 소환 상자도 다 써버렸고요. 현재 제 능력이 보시면은 지금 211제고 6000항 정도 나옵니다. 6000항 정도 나오고, 스킬 포인트는 지금 하나도 없네. 경험치 하나도 안 쌓여있구나. 그리고 가방 쪽에서 장비 쪽으로 보면은 장비가 지금 일괄 승급을 통하면은 친 1등급이 253개 있네요. 아, 이거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이게 일단 태국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태국까지 이게 승급을 하려면은 예, 커머니 결정이 많이 필요하죠. 지금 47만개 정도 모여 있습니다. 아, 참 그걸 해야 되는데 장신구에서 이제 펫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펫을 각성은 할 수 있는데 펫 레벨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펫 레벨이 얼마까지지? 2400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2400을 만들려면은 뭐부터 할까요? 공격력을 좀 좀 올릴까요? 공격력을 10레벨을 10만씩 들어가네. 지금 레벨이 얼마야? 레벨 얼마까지 만들어야 그랬지? 레벨이 2400까지 만들어야 되죠. 와, 이거 2400 만들려면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6, 7, 8, 9, 1레벨. 일단 2400레벨 됐고, 요거 올리려면 300만이잖아. 어휴. 아이, 마력 좀 올리고 싶어가지고 좀 했는데, 아, 공격력을 올렸는데 안 되네요. 네, 조금 더 모아가지고, 네, 마력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펜던트는 현재 이제 공화 십자가 펜던트 7입니다. 제가 조금 많이 빈둥빈둥 몰아가지고, 열심히 하신 분들은 10레벨도 돌파하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고유 마력이 지금 1000만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불멸 반지도 해야 되고, 할 게 참 많습니다. 아, 이게 할 게 많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해야죠. 아, 참, 그것도 안 했구나. 가방에서 보석도 지금 일괄 승급해야 되는데, 일괄 승급해서, 네, 일괄 승급을 해서, 와, 이게 30한계네. 이게 아마 체력을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체력을 지금 많이 올릴 수 있나? 많이 못 올리네. 6까지만 승급하고요. 그 다음 거 승급하고, 그 다음 해골바가지 승급. 에메랄드도 아마 제가 다 끝났을 겁니다. 예, 다 끝났네요. 예, 보석 일괄 장착 해가지고 좀 이제 저도 해골 다 해골로 작용 장착을 해야 됩니다. 빨간 것도 그렇고 노란 것도 그렇고 다. 아, 노란색은 지금 현재 지금 보시면 사신력은 50%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신력은 지금 더 올릴 필요가 없어가지고요. 예, 지금은 체력이랑 이제 공격력만 지금 올리면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혼돈 2.18 구역에서 사냥 중이고요. 전투력은, 종합 전투력은 조금 부족한데, 그래도 예, 사냥을 돌리고 있습니다. 캐릭터 쪽에서 지금 더 올려야 되는 게, 아, 가방 쪽에서, 아, 이게 198이니까, 아, 승급이란다. 강화해야죠. 두 개 다 할 수 있게 199, 200. 아, 됐다. 200레벨 만들었어. 200, 200, 200. 다 200레벨 만들고요. 이건 220. 다 만들었습니다. 정령 쪽에서도 먹이 좀 줘야 되겠죠? 정령 4등급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신으로 올려야 되나? 신 1등급으로 올려가지고, 신 1등급이 지금,
각성을 해야 되는데, 와, 75개나 필요하네요. 와, 이건 진짜 힘들다. 성장에 성장시킬 때, 성장시켜가지고, 치명타 데미지 공격력 증가 이걸 좀 올릴까요? 이신 4등급을 올렸던 이유는 체력 증가 때문에 올렸거든요. 근데 체력 증가 이 정도 올렸으면 됐나? 신을 일단 요거로 공격력을 좀 올리겠습니다. 얘를 성장시키면 공격력이 좀 많이 오르니까요. 오, 맥스다. 아, 맥스. 650레벨 맥스네요. 각성을 해야 되는데 70억 개가 필요합니다. 오, 저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얘는 성장을 좀더 시킬 수 있나? 얘는 성장하면은 신 바다의 정령은 마력이 증가하니까요. 얘 성장 좀 시키겠습니다. 200레벨까지. 좀 부족하다. 예, 마력을 좀 증가시켰고요. 공격력이 좀 올랐을라나? 능력치 쪽을 보면 내정부에서 6200캉 정도 나오네요. 큰 차이를 안 보이네. 영혼의 등불이 역시 답인 것 같습니다. 영혼의 등불을, 지금 제가 얼마가 있죠? 61만 개 있구나. 저장 한번 하고요. 이게 튕길 수가 있어가지고요. 상점에 가서 황금열쇠 맥스 구입, 그리고 고급 원수화석, 구입 다 완료하고요. 요거를 맥스로 하면 20달성밖에 못 구하네요. 자, 요걸로 영혼의 등불 좀 소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쪽에 가서, 10번 소환. 엄청 빨리빨리 되죠? 소환이 후딱후딱 지나가서 요거 스피드감은 참 좋습니다. 후딱후딱 소환을 하고요. 한 번짜리 소환해야겠네요. 네. 쭉쭉쭉쭉. 그러니까 10개짜리 할 때가 오히려 더 빠른 것 같죠? 하나짜리 하면 이상하게 늦게 소환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 아마 이게 똑같을 거예요. 똑같을 건데 이게 좀 웃긴지. 이벤트 주의사항이 있네요. 6소환 확률은 0.4%로 동일하며 뭐두배 늘어납니다. 모르겠다 이벤트는. 요거는 네. 아, 역시 좋은 게안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소환했고요. 자, 소환 완료했고, 자, 그 다음에 일괄 합성해야죠. 자, 일괄 합성, 합성, 짠, 합성 결과, 합성이 됐는데, 자, 지금 10레벨을 만들어야지 이 명함을 해방을 통해 가지고 내 포인트를 좀 올릴 수 있잖아요. 자, 지금 얘는 20레벨이네. 20레벨 마력 증가 해방으로. 이거 한번더할수 있나? 안 되잖아. 강화를 20, 10, 20레벨. 그다음에 이거 20개씩이나 받을 수 있네. 뭐 많이 있구나. 일괄 합성 6자리도 되나? 5까지 가능하네. 5에서 그러면 올려야 되는구나. 5에서 잠깐만요. 이게 10레벨을 만들어야지 위에 거를 또 이게 올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여기 얘를 제라핌이라든지 이런 거 아직 획득 못했으니까 이거 획득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5에서 일괄 등록 합성하고요. 자, 일괄 등록 합성하고, 와, 레베카 일괄 등록 합성 하루. 아, 하루가 왜 나오니? 지금 이 시점에. 자, 일괄 등록. 짠! 아, 라인. 아, 필요한 애가들이 참안 나오죠. 네, 저도 참 해보면서 맨날 똑같은 애들만 나와가지고요. 자, 드림웨일의 등불? 근데 드림웨일이 없었던가? 아, 있었구나. 지금 프레이어랑 제라핌 나와야 되는데. 프레이어랑 제라핌. 예. 프레이어랑 제라핌. 아, 프레이어 나왔어. 우와, 프레이어 나왔습니다. 와, 다행이다. 제라핌 하나만 더 나오다. 이제 없나? 일괄 등록. 제라핌! 아,로 나왔습니다. 다쓴거 같죠? 다 썼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해야 될 거는 또요 위에, 저 위에 획득해야 되는 이런 애들. 발록이라든지 드림메일 이런 애를 또 획득해야 되죠? 자, 여기서 합성 여기서 둘 선택하고요. 제발 없는 거 나와라. 없는 거. 아, 내 컴에서
없는 거 나와야 되는데. 아, 쉽지가 않네요. 자, 또, 둘. 선택 완료. 합성. 플레이어. 플레이어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닌가, 드림메일이었구나. 아, 플레이어 있는 거 나왔네. 아, 이게 언제 다, 여러분들은 이거 언제 다할수 있을까요? 그쵸? 아이고, 취소 안 되겠다. 쟤들은 이제 끝났고, 자, 이제 지금 얘들이 모였잖아요. 이 7자리에 모였으니까 얘들 이제 밑에 먹이로 줘야죠, 얘들은. 먹이로 주는 게 맞겠죠? 장착용 사신다. 밑에 애들부터 육성부터 좀 강화를 좀 시켜야겠는데, 육성이 지금 10레벨이 안 돼. 이런 애들 공격력 체력 증가, 공격력 마력. 예, 여기서 그러면은 7자리를 넣어야겠죠. 요거 하나 넣으면 어떻게 되지? 어우, 이거 너무 많이 먹는데. 이거 이렇게 먹으면 얘부터 하면 안 되겠다. 5자리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5자리는 바로 될 텐데, 5자리는 요런 것들. 네, 요거 7 달아 놓으면 끝났나? 강화. 강화하기. 아, 그쵸. 바로 강화가 됐죠. 그러면 강화가 됐으니까 얘를 해방시켜야겠죠.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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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빨리 잘 되라. 해방했고요. 그다음 또10못 찍은 게 어디 갔니? 10못 찍은 게 여기서 10못 찍었네요. 강화. 여기서 또 요거 하나 선택하고 강화. 그 다음에 해방. 해방 쭉 해야죠. 해방. 실패. 성공. 실패. 성공. 됐다. 완료. 자, 그 다음에 10, 10, 10. 다, 이건 다 찍었나? 10? 다 했네. 5성짜리는 전부 10을 다 찍었네요. 4성짜리가 아직 10이 안 찍힌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일괄 등록. 이거 아직 있나? 일괄 등록 해서. 강화. 아우, 일괄 등록, 이 레벨이 안 오르네. 겨우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네요. 그럼 그 다음 것들, 이런 것들 해야 되겠죠? 공격력 증가. 아, 얘는 나중에 사신타 데미지 이게 낫겠다. 여기서 강화해서, 하나, 둘, 셋, 넷. 더 이상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초과됐나? 설마? 아니죠? 선택 완료. 강화하기. 됐다. 여기서 이제 해방. 해방. 우와, 300개씩 들어가. 오. 자, 육성짜리도 빨리. 오, 안 돼. 우와. 부족해. 와. 지금 보이 효과로 사신타 데미지가 좀 오르긴 했는데요. 와, 이거 티도 안 나네요. 네. 자, 요거 이제 다시 요 받고 카드 소환 쪽에 가서, 선물 과자 아직 못 받은 게 있나? 받고 소환 쪽에 가서 소환. 네, 10번 소환.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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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됐다. 한 번, 하나짜리 소환하고요. 짠, 짠, 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받을 수 있네. 6단계 하나를 획득하시면. 없는 거 나와라. 퀘이커의 등불?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우,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헷갈립니다. 이게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그쵸? 네, 여기까지. 밑에서 10못 찍은 것들이 아직 있을 텐데, 이건 10다 찍었고요. 아, 네, 이런 거, 4성짜리는 아직 10을 다못 찍었습니다. 네, 사실, 다못 찍은 것들도 좀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일괄 합성 한번 돌리고요. 합성. 네. 또, 3개 또 봤네. 그 다음에 5성짜리가 하나, 둘, 셋. 네. 그러면은 합성해서 일괄 등록하고 합성. 짠! 아, 카밀라 나왔어. 맨날 보는 카밀라. 카밀라가 또 나왔네요. 일단 이렇게 등불도, 아, 이거 등불, 이거 언제, 엘호드라든지, 이거, 가디드 이런 거 언제 획득할까요? 와, 이거 빨리 이거 다 구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얘가 보이 효과가 있어요. 이 보이 효과 때문에 이걸 빨리 좀 획득을 해야 되는데, 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제 능력이 좀 얼마나 올랐는지 볼까요? 1아까지 올랐습니다. 아, 갈 길이 머네요. 네, 아, 참 이게 갈 길이 참 문단. 1, 그 다음 1나를 달성해야 되네요. 아, 85,000 블러드스톤으로 뭐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영혼의 등불 좀 소환을 해가지고 좀 맞췄고요. 크림책을 지금 채울 수 있나? 40개 있네. 이걸로 크림책 좀, 예, 네, 크림책 한번 채울까요? 아, 네. 아, 아까 망치를 다 써버리는 바람에, 아이, 지금 망치 조금 모아가지고 크림책도 완성하고 좀 올려야 될게 많습니다. 이것저것 해서 좀 빨리 능력치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 이벤트 쪽에 가면 40 문방구에서 살게 있나? 아 고르디안 네모 살수 있네. 아 이렇게 사네? 얼마 못 사네요. 지금 제일 필요한 게 고르디안? 그 다음에 황금 열쇠, 검은 열쇠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고르디안 그 검은 열쇠 너무 비싸네요. 황금 열쇠? 황금 열쇠도 혹하긴 합니다. 이게 블러드스톤이잖아요. 이거 황금 열쇠 26개 이렇게 획득하면은 이거 컨텐츠에서 소드래곤 소탕하면은 다 블러드스톤으로 들어오니까 블러드스톤 21만 개 나오네요. 21만 개로 제가 지금 블러드스톤 400만 개 썼는데도 얼마 카드를 못 모았거든요. 좀더 블러드스톤을 좀 잔뜩 모아가지고 영혼의 등불 작업을 조금 더 해서 지금 이렇게 이빨 빠진 것들 없도록 다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좀 짧게 준비했고요. 항상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신 키우기 화이팅이고요. A게임TV였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